대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이렇게 반문했다. 도덕과 규범, 왜 지켜야 하나?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그에게는 족쇄가 채워져 있다. 이 유명한 명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등장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다른 동물과 같이 자연적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존재지만 태어난 직후부터는 다른 동물과 달리 규범이라는 관념적 족쇄가 채워진 문화적 존재라는 뜻이다. 맞는 말이다. 인간은 숱한 종류의 다양한 규범, 인위적 구속에 묶여있다. 모든 규범은 일종의 족쇄다.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가 폐기될 수 있는 대부분의 규범들과는 달리 도덕적 규범은 그렇지 못하다. 인간적 삶에 있어서의 도덕 규범의 필요성은 모든 동물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욕망 충족의 필요성처럼 인간 존재의 필요 조건이다. 모든 규범이 일종의 족쇄라면 인간에 있어서 도덕적 규범의 족쇄만큼 더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족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덕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복지가 각자 다른 삶들의 복지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동 규범이다. 구체적인 도덕 규범의 사례로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 남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약자를 도와라, 남을 살해하지 말라 등을 들 수 있다. 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그러한 규범을 지켜야 하며, 만일 그런 근거가 갖는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에 대한 전통적 대답은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양 종교에서는 모세의 십계명이 보여주듯이 창조주의 의도에서 찾았고, 불교 유교 도교로 대표되는 동양 종교에서는 초월적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 근대 이후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되는 행동의 선택 등을 가장 합리적인 도덕 규범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정당화에 의해서 기존의 도덕적 가치관, 그 가치관에 기초한 사회적 질서와 권력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세기 철학자 니체는 도덕의 계보라는 책을 통해 도덕 규범의 이러한 전통과 정당화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구적 사기술이라고 주장한다. 도덕적 규범과 그 가치는 자연스럽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류의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꾸며낸 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주인은 구체적, 감각적 인식 대상으로서의 현상만 있을 뿐 평가, 대상으로서의 비가시적, 도덕적 가치는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선악,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인간을 평가하는 도덕적 규범이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속박하게 되었는가? 니체는 이 책에서 언학을 동원해 사회심리학적 설명을 제공한다.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세계에서도 개개인과 그들의 모든 행동은 건강한 자와 병약한 자, 강자와 약자, 능동적인 자와 반동적인 자, 명령을 내리는 자와 명령에 복종하는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주인과 노예, 채권자와 채무자, 양반과 상인, 주인과 하인, 귀족과 천민, 부자와 빈자,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 소수 엘리트와 다수 대중 등으로 분류된다. 각 부류의 인간들의 행동과 가치는 실용적, 생물학적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좋거나 나쁘거나라는 수로로 비도덕적 관점에서만 차별적 평가 대상이 된다. 나쁜이라는 평가 범주에 속하는 피지배 계층이 좋은이라는 평가적 범주에 속하는 지배 계층의 경멸, 억압, 약탈의 대상이 된다. 그에 비례해서 지배 계급에 대한 피지배 계급의 소외감, 원한, 적대감, 복수심 등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때로는 겉으로 드러난다. 니체는 도덕성에 대한 이런 상반된 관점을 각각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이라고 부른다. 그는 책에서 도덕이 바로 이런 두 종류 사회 계층 간의 갈등에서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대항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수하기 위해 절묘하게 고안해낸 지적이고 복잡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약자들이 그들의 복수를 위해 이렇게 묘한 꾀를 고안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밖으로 쏟아낼 수 없이 억압되었던 그들 삶의 에너지가 내면으로 집중됨으로써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약자가 자신을 힘으로 억압해왔던 강자를 정복할 수 있었던 전략은 주인도덕과 노예도덕의 도치, 그 가치의 변형적 평가에 있다. 현재 도덕적으로 대립되는 가치를 지칭하는 선과 악이라는 독일어는 원래 단순히 어원적으로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좋거나 나쁘거나라는 비도덕적인 가치를 지칭하는 대립 개념의 변형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이다. 강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는 모든 것, 그 강자의 삶의 방식, 강자의 행복은 불행을 느끼는 약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선망의 대상이다. 좋은 것인 동시에 선망이면서 더 나아가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보고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것이다. 이러한 강자와 약자 간 존재 방식의 갈등에서 약하고 자유롭지 못한 대중들은 가치관을 정복하고 변형하게 되었다. 약자들은 불행한 자신과 삶의 방식이 도덕적으로 좋은, 즉 선한 것이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소수의 강하고 행복한 자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라는 주장을 조작했다. 니체는
원래 비도덕적 좋고 나쁜이라는 대립 개념 등이 선한 악한이라는 도덕적 대립 개념으로 변형됨으로써 과거에 그냥 좋게 여겼던 엘리트 귀족이나 강한 지배자는 도덕적으로 악한 자로 변신하게 되었고 그냥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했던 약한 피지배자들은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선한 자로 이식되었다는 것이다. 약자의 복수 전략인 이러한 가치 전도가 주인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주인이 죄책감을 느끼게 된 데 반해서 노예는 우월감을 갖게 되었다. 니체의 도덕의 계보가 주장하는 결론은 단순한 가치의 전도가 아니다. 약자에 의해 전도된 우화 같은 가치의 총체적 재전도를 통해 세계의 모습과 도덕적 가치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니체는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현재 부정적인 세계관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자유롭고 주체적인 창조적 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니체의 도덕관에는 도덕적 족쇄에서 해방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자유롭고 적극적인 초인의 이상이 자리 잡고 있다. 도덕의 계보는 니체의 후기 저서로서 선악의 저편에서 말한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내용을 확장시켜 3개의 논문으로 작성된 책이다. 어쨌든 이 책에서 추구하는 초인은 관념적으로나마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비참한 자만이 오직 착한 자인 것은 아니다. 허약한 감상이 아닌 주체적 사회로 니체가 말한 도덕의 가치를 재검토해 보자. 진리의 의지만이 우리를 용감하게 할 것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